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여성가족부 관련한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그 이야기에 또 많은 또 20, 30대 여성들이 뭐 주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겠지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 여성가족부 문제가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좀 약간 좀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도 될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좀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성가족부 2020년도 그 예산 집행안 관련한 자료인데요. 그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2년도 그 예산이라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그 문서를 갖다가 작성한 어떤 내용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산 내역에 184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여성가족부의 웹사이트 구축과 뭐 운영 관리를 위해서 쓰여진다. 아니, 어떻게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데 이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185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 쓰여질 수 있는지 정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그 여성가족부 내에서 그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제대로 감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85억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여성가족부 내에는 굉장히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성 뭐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 또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기초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성 시민단체들의 일종의 이제 대목격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전 한명숙 총리죠. 이분이 이제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료 내갖고서 이제 감옥에 갇혔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사면도 됐던 분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런 정치인 그 한명숙에 가려져 있는 베일에 입사인 또 다른 인물이죠. 박성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명숙 씨의 이제 남편이에요.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1940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이제 82살이고, 그리고 통역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3년간 이제 감옥에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이 통역당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왔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박성준을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재심을 청구해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그뭐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좌파들의 온갖 면죄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발부해주는 어떤 그런 일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데요.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전 성공회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006년도에 평택 범대위라는 조직과 관련돼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식 명칭이 당시에 이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국민대책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종의 반미 폭동이었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뭐 죽창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갖고 결국은 부대 안에까지 진입해서 경찰과 비무장 군인들을 폭행한 아주 좀 심각한 어떤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평택광주의 숨은 배후의 어떤 실질적인 그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택광대위가 사실은 2000년도에 좀 왠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서는 640명 정도가 검거가 됩니다.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갖고 그런데 640명 중에 현지 주민이 단 1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말 그대로 이제 반미 선동꾼들이 이제 이 당시에 검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항상 뭐 이 사람들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지역 문화 발전이 어떻고 지역의 평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그러한 그 조직적인 운동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당시에 이 평택 사건도 이 평택 범대위가 저질렀던 이 사건 역시도 640명 중에 10명밖에 안 그 현지인이 이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뭐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어떤 그 운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어냈던. 근데 이 아름다운 재단이 이 평택범대위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한다면은 이 좌파, 특히 이제 이 운동권, 그 어떻게 보면 반미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회 그 단체들을 그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평택범대위를 비롯해서 강정 그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항상 앞장섰던 그런 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또 촛불 시위 때 그 등장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단체들에 뭐 수백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좌파들의 항상 이 촛불 우리가 그 시위 때도 잘 기억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굉장히 화려한 조명에다가 굉장히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연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은 사실은 뭐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면 이제 어떻게 말한다면 문화행사 취지로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흥겹게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저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또 가수들 저런 공연팀이 어떻게 와서 공연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연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죠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받을 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공연 가수 개런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공연팀 또 그 무대를 만들었던 그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던 그 무대 세팅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돈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좌파들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들에게 쉽게 먹히고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화 예술의 외피를 두른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편향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굉장히 침투해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 잘못된 정치의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잘못된 정치의식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의 국민 여론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지극히 정치적인 사회단체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구호만을 외치는 정치적인 이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좌파 사회단체들의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여성가족부의 그
예산이 뭐 1년 예산이 한 1조 이상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또는 뭐 미혼모라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와 같은 또는 외국인 자녀를 외국인 부모를 둔 이런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으로 쓰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좌파 정치 단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돈이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굉장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성가족부의 해체,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성가족부의 해체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그동안 뿌리 깊게 잔존해왔던 이 좌파 세력의 온상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줬던 여러 가지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그들만의 밀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그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좀 인식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 공지영 작가하고 예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옆자리에서 이제 동석해서 이제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같이 이제 합석을 하다가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2018년도쯤 된 거 같네요. 예. 도종환 장관을 필두로 해갖고서는 예술인들이 남북 교류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뭐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뭐 만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공지영 작가와 술자리 한 게 이제 이 2018년도 이 방북예술단 참가한 이후에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공지영 작가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갔더니 이제 미리 이제 큰 만찬장에 이 자리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름표, 명패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좌석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이 서열과 계급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연히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무대 맨 중앙, 무대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높고 위치가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정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자기 또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또 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명 작가로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인지도도 높고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앞자리 뭐 맨 앞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앞자리 정도에 이제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완전히 그 뒤쪽에 자기 자리를 갖다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와서 이렇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떠받들어진 어떤 그런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북한 갔더니 완전히 홀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갖고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담배 한 대 피면서 아니 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잘 나가는 그 작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당시에 이제 북측 무슨 뭐 안전 요원이나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약간 항의 같은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답변이 들려왔는데 그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는 위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바라보는 북한이 인정하는 남한에서의 실세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정 작가가 봤더니 정말 남한에서는 정말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거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당황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한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 느끼는 어떤 그 좌파들의 어떤 서열 문화 이것과는 또 다른 북한이 인정하는 뭐 일종의 이제 백두열전 같은 그러한 서열 계급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밝혀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보면 사실 그 공지용 씨가 접했던 그 불만, 북한 사회에서 그 대한민국 사회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좌파 운동권들의 서열이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미디어에서 보는 뭐 유시민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서열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조직이 결국은 북한과의 연계를 사실상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걸 통해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뭐 이렇게 간첩이나 접선보다도 뭐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편한 세상이겠죠. 간첩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우리가 감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그 정치적이라는 것들도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기초한 활동들이라는 거죠. 강정 제주 마을에서 그 해군 기지를 만든다는 것, 예를 들면 그건 당시에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부분도 사실 한미 안보와 한미 동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창까지 들고 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철조망을 뚫고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쓰고 있는 경찰과 비무장 군인까지 폭행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국가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안보의 허점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단체들 굉장히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여성가족부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는 함영숙 씨의 남편 되는 이 박성준 같은 인물. 이 사람이 지금 뭐 평화연대니 하면서 말 그대로 반전과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주한미군 철수, 뭐 우리 민족끼리, 뭐 통일 이런 구호들을 내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뭐 반전, 뭐 평화운동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추정하기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거미줄처럼 뭐 전교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조직들이 수면으로 등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광우병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은.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 갖고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정말 극심한 피해를 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탄핵까지 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두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공약으로만 이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여러 가지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미와 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이 오래된 좌파 세력들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들, 연예계, 문화예술계의 뒷얘기들, 에피소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들 좀 이렇게 해석해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버티 국정화제의 그 추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리버티 뉴스라는 형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앞으로 리버티 국정화제에 관한 소식도 전달하겠지만 리버티 뉴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재미나고 알찬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저희 이 유튜브 채널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좀 선전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올바른 시민 여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